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 명화 방앗간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단골이 많은 명화 방앗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명화 방앗간입니다. 여기 자기소개 해보세요, 어머니. 나 소개 못해. 그러면 이름만 말하면 돼요. 명화 방앗간입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몰라요. 한 5, 6년 됐나? 5, 6년 됐을까? 오래 하진 않으셨네요. 네. 사실은 네. 그걸 안 해. 5, 6년 됐어. 여기 네. 옆에 분은 이웃이세요? 나는 짜요. 네. 너무 동네. 너무 동네? 뭐 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방앗간에. 방앗간 뭐 들어왔냐고? 네. 떡으로 왔어요. 떡 했어요? 네, 떡 이거, 했어요. 이거? 숙떡도 했어요. 숙떡 하셨어요? 우리 친정 엄마 같으셔서 좋으네요. 보고 싶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박봉님이. 박봉님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많이 먹었어. 언니 몇 살이세요? 80. 87. 87? 어쩐지 딱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84세.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연세쯤 돼 보인다 싶어. 그래. 87세. 87세. 그러면 여기 성경이면 한 살 더 잡았구나. 86이요. 어머니 건강하셔요. 아, 예. 자식 자랑 좀 해보세요. 자식 자랑 안 할 것도 없어. 그래요. 다 지금 얼마째 사올게. 네, 몇 남 몇 녀 두셨어요? 낳기는 많이 낳았대. 아들 넷 낳고 딸 하나. 아들 넷에 딸 하나? 5남매구나. 애쓰셨네요. 아이고, 그렇게 문지라고 그렇게 많이 낳는가 보다. 생긴 대로 나버려서. 생긴 대로 나버려서. 근데 어째 5명밖에 안 생겼네. 한 10명 생겼으면 10명 낳다 같이 못 갇혔나, 많이. 갈 데를 못 써. 여기는 젊은 저기 언니네. 예. 여기 자기소개 해보세요. 야? 자. 저요? 성함을 봤어요. 예. 아, 이거 널리 또 공포욕 하면 공포에 나 떨렸어. 아, 유튜브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널리 공포가 잘 안 돼. 나는 저 홍란이어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참말로 유튜브 선생님이 겁나게 인물도 좋으시고, 참말로 이도 좋으시고, 참말로 좋네. 참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야. 진짜로 그래. 네. 나 저것이 나 이제 일은 이제 동지샷은 게 니 뭐 봐라. 일은 된다고요? 그래. 아이, 회갑도 안 되게 보이네. 그래요? 진짜 제가 곱네. 화면으로 보면 이게 더 곱게 나오거든요. 화면 더 곱게 나오죠. 그래. 자랑해 보세요. 자녀분은 자랑? 어떻게 두셨어요? 나 자랑할 것은 없는데 그나저나 우리 막둥이 아들이. 야, 저 컴퓨터를 해갖고 동신대 4년제 나와갖고 네. 자, 저 애국 중국도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탱이띠다 어느 회사에서 컴퓨터 딱 치면은 뭔 회사에서 뭐 할 일이 뭐 이제 거시기 어려운 뭐 거시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거시기 도와주고 그러고 오고 군다 갑니다.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일처리를 이렇게 AI로 하나보다. 뭐 막내 아들이라 하면 또 자녀분이 몇인데요? 우리 아들이 네. 저 거시기라 아들 하나 딸 하나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자녀분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우리 저 이남 이녀라. 이남 이녀 많이 두진 않았네. 여기는 5남 1녀인데 그래 생기는 그래요? 대로 안 낳고 그래요? 낳다가 말아버렸는가. 저도 하도 저 가시기에서 내가 힘들어서 안 낳으려고 했더니 나는 저 증조할매 지겠고 우리 시험에 지겠고 그래라. 그게
뛰지 말고 증조할매가 나가라고 때 나들이라고 막둥이를 떼불라고 했더니 근데 아닙니다. 그 낳은 것이 막둥이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그것이 그렇고 성공해갖고 좋게 살아라. 아이고 그니까 참 뛰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큰일 날 뻔했구만. 참말로 잘하셨어. 나도 맥신 커피 한 잔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죠, 저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호박떡도 만들고 막 하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은 나 여기 올라가 우리 막둥이 아들. 막둥이 아들이? 네. 나 이제 보러 올란다. 막둥이 아들을 정말 회사를 해서 이렇게 올란다게. 우리 집 회사 볼 일이 있던 게 보고. 막둥이 아들은 장가 갔어요? 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갖고 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며느리는. 어머니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네. 예. 가리떡 하나. 네. 가리떡 아케. 여기 떡 네. 자주 사 드세요? 아니 처음 왔는데 아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가 유명해요. 예, 네, 명화. 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도 주시고 친절하시기도 하시네. 가리떡 하나 드세요. 가리떡 하나. 저도 떡을 사 먹으려는데 애호박찌개 먹으려고. 네. 여기 호박떡도 있네요 그 옆에. 예. 예. 잘해요. 떡도 맛있게 잘해요. 간도 딱 맞고요. 간도 딱 맞고. 이게 남들란들은 맛있어. 단골이신가 보구만. 예? 단골이신가 봐. 단골은 아닌데 여기가 네. 잘한다고. 예. 여기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 내비 찍고 왔네요. 여기. 아, 저도 지금 10번 대기하고 있어요. 14번. 예. 아, 10번이네. 예. 사람도 좋고. 떡도 좋고. 예. 근데 여 엄마들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 같아갖고 지금 네. 이게 유튜브로 담아놓으려고. 아, 그래요? 그 사투리에다가 엄마들의 말소리가.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제일로 고생하고 살았었잖아요. 진짜. 모자 살 때가 제일로 고생했어. 아이고, 어머니들이 고생했지. 지금은 아니고. 엄마 고생. 엄마들 뒤에는 우들이 고생했지. 아니, 내가 어머니, 내가 애 나갖고 그 병원에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 애수발하러 왔어 병원에.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딸랐다고 그 뭐지 바구리로 맞아물었대. 부석장에서. 근데 요즘 애기들은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진짜. 우리 저것은 얼마나 딱 5,000원씩. 5,000원씩이래요. 그 대떡 말하죠? 네. 5,000원. 떡국떡 5,000원. 그러니까, 5,000원. 사가세요. 네. 제가 입구에서 팔게. 작 사봐. 5,000원. 떡 좋아요. 그거는 뭐 떡떡이요? 예. 네. 떡도 네. 맛있어. 대떡도 더 맛있어. 대떡보다 더 맛있어. 이거 하나씩 드시고 가서 대떡 하나씩 사세요. 쑥떡 하나씩 드신 분은 대떡 하나씩 사셔야 돼요. 여기 대떡 그 하얀 떡 사세요. 쑥떡 이거 드세요. 쑥떡 드세요. 네. 우리 엄마가 쑥을 캐가지고 직접 만든 떡이에요. 맛있게 드시고 대떡 5,000원짜리 하나씩 사세요. 네. 아 먹으려면 떡 다 가져가 먹고. 아 여기 하나 더 드세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드세요. 드세요. 네. 이거 뭐에 돼요? 이거는 청국장 그거 만드는 그 콩이에요. 청국장 매운 맛 것도 맛있는 거 많이 했어. 그럼 이렇게 끓여 먹으라 이런 거 갖고? 아 이제 갈아 갖고 끓여야 되는데 아직 덜 말라서. 갈아갖고 가리로 먹으라고? 청국장 가루. 몸에 아주 좋아요. 밖에 사갖고 가야 돼. 네, 꼭 사갖고 가세요, 어머니. 네. 정순영 TV요, 정순영 TV. 정순영 TV. 네, 이뻐요? 이뻐. 이렇게 이뻐하는 엄마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우리 엄마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어째서 돌아가시게 나도. 암이셔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들. 장사해주고 올게, 지금 잠깐만. 방화 방앗간 사장님, 오늘 하루에 얼마 파셨어요? 얼마 팔아? 파는 대로 팔지.
최고로 많이 팔 때는 얼마 팔 많이 팔 때도 있고 적게 팔 때도 있고 많이 팔 때는 그냥 추울 때는 그냥 들어갈 때도 있고 놀갈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는 말고 그래요 마음대로구만 마음대로 명화 씨의 이름이 아까 이름이 뭐라 했지 명화는 누구 명화 씨 명화 방학가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은 아니었잖아요 아까 박봉님이 박봉님인데 명화는 누구 이름이야 명화도 응? 명 상호가 명화 아 상호가 누구 애기 이름이 아니고 아 알았어요 명화 참기름도 파네 뭐뭐 팔아 여기서 다 팔아 뭐뭐 팔아 그러니까 말해봐 찹쌀도 주고 보쌀도 주고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떡 다 있고 떡 종류 다 있고 콩가루 있고 미숫가리도 맛있고 뭐든지 다 해주구만 미숫가리 엄청 많이 나가요 미숫가리가 엿기름도 많이 나가고 엿기름도 좋다고 많이 나가고 여기 아까 여기 잘랐어 그랬어? 아니 저기서 지금 애호박지게 나왔다고 갖고 가서 들고 가 이러면 다 아니야 들고 가서 거 가서 자랑해 응? 거 가서 자랑해 아니 여기 밥 먹고 나온 사람들 그게 하라고 그래요? 없어 이제 없어 응? 갖고 가 갖고 가? 없어 아니 근데 어머니 또 누구 더 팔아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잘라버려서 전혀 없어 그랬어? 내가 이쁘게 기름이라고 잘라버려서 이쁘게 홍보해 줄게요 아 맞아 그 엄마 같으네 또 올게요. 네. 우순영 TV가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네,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